174번. 당시 fx에 대하여 fx를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. 그럼 fa는 r1이 되겠네, 그죠?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. 그러면은 f-a는 r2가 되겠네. r1 더하기 r2는 6. 자, fx를 x-a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. 그럼 이거 이렇게 구해서 fx는 x-a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일 때 플러스 r1이셔야 되겠네요, 그죠? 자, 이렇게 되고, 이거 좀 독특한 문제죠. 이거 fa는 r1이잖아요, 그죠? r1인데 a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고, f-a는 r2인데, 마이너스 a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a 3제곱, 그다음에 플러스 a 제곱,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는데, 이게 x 대신에 a 제곱을 대입하면 될것 같죠? 있어죠. 그럼 여기서 a 제곱을 구하면 될것 같아. 위 아래 이걸 봤을 때, 두식을 봤을 때. 그러면 더하기를 하면 될거 아니에요.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r1 더하기 r2가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면 2a 제곱이 되고 플러스 2가 되잖아요.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가 여기 6이 됐잖아요. 주어진 6가 있죠? 그럼 이게 6이니까 이렇게 되죠. 그러면 2a 제곱은 4가 되고 a 제곱은 2가 됩니다. a 제곱은 2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 넣게 되면 a 제곱 2가 x는 2란 뜻이죠. 맞죠?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다시 적어놓고 해야 되겠다, 그죠? 이렇게 되면 x-2qx 플러스 r이기 때문에 됐죠? 이때 나올 때 x 대신 뭘 넣으면 됩니까? 2를 넣으면 되죠, 그죠? f2는 0 되고 r이 되겠죠, 그죠? 이런 식이 됩니다. 그 f2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, 그죠? 여기다가 f2는 그러면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이게 되니까 8, 16, 17. 17이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. 자, 별표가 이거 3개 정도 하셔야 됐다, 그죠? 하나, 둘, 세 개.